업장 소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상보살 본원경제 19회차 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품 도리천공 신통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라문의 딸이 각화정 자제왕 열아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당신의 어머니가 외도를 접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니까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자기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각화정 자제왕열애가 집으로 돌아가서 곧바로 내 명호를 부르다 보면 그대 어머니가 난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마무리를 쳤어요. 자, 오늘은 시에 바라문녀 심례불이하고 즉비기사여 이역모고로 단좌념 각화정 차제왕열의 허대 경일일일야러니 홀견자신이 도일 해변하니 기수용비하고 다재학수허대 진부철신으로 비주해상하여 동서 치축하던 견제 남자 여인 백천만수 출몰해중 타가 피제악수의 쟁취식담하며 그래서 이때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생각하였기에 단정히 앉아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생각하며 하루 밤낮을 지나고 후련히 자신을 보니 어느 한 해변가에 이르러 있었는데, 뭐 실제로 해변가에 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하며라고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생각하며 하룻밤낮을 지내요. 하룻밤낮 동안 각화정 자제를 생각하고 칭을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을 보니 바로 생각 속에 어느 한 해변가에 이르러 있었는데, 그 바다의 물은 펄펄 끓어올랐고 몸이 쇠로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거나 동서로 몰려다니며 자 우리 꿈에서 보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여건으로 백천만의 남녀를 보고는 바다를 출몰을 하다가 모든 악한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 먹으며라고 했어요. 자, 생각 속에서 보니까 백천 남녀들이 있는데 철로 된, 쇠로 된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우견 야차 기형이 각이 하되 혹다수다하니며 다족다두라 구하 외출 이인여고하여 구제 죄인하야 사근 악수 부자 곽하여 두족상 치거든 기영이 만류라 불감구시 일러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야차를 보니 형상이 각기 달라요. 그 짐승들 쇠로 된 짐승들을 보니 형상이 각기 다 다른데 야차라고 봤어요. 혹은 여러 개의 손과 눈이며 여러 개의 다리와 머리를 가진 것들이 입 밖으로 칼과 갈고리와 같은 어금니를 내놓고 굉장히 흉측 한 형상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몰아서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에 대어주며 다시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얽어 묶으니 그 모습이 만 가지가 되어서 차마 눈 뜨고는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야차라고 했어요. 야차. 우리 이 팔분강 가운데에서도 나오죠. 건달 마수라 가루라 마우라가 야차 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철룡 야차에서 야차. 야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부처님 제세 시에는 사실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힌두교 사상이나 자이나교, 찍나교죠. 그 당시에 육도 육사 외도 이런 사상들이 결국은 불교의 접목이 되지요. 왜 접목이 됐냐면
부처님 너무 원리 원칙대로만 가르침을 펴다 보니까 불교가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결국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처님 진리는 대단한데 이것을 어떻게 널리 전해야 할까 하는 후세의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 대승불교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절에 가도 저처럼 뭐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져? 그 뭐하러 기도해? 천도제가 부처님 가르침이야? 아니잖아. 무슨 금랑왕생을 해? 영가 봤어? 영가님들이 금랑왕생 했다고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얘기를 하면 천도제로 해서 금랑왕생이 영가가 돼가지고 영가님들이 나를 보살펴서 내가 원만하게 일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절에도 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저처럼 진리대로 하니까 뭘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몇번 읽으면 소원 성취가 된다 하니까 학은 기중생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진리는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점점 커나가는 게 아니라 쇠퇴를 입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소승불교예요. 상좌부죠. 부처님과 똑같이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 얻겠다 해가지고 설산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설산불화라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걸 배척을 하고 일어나는 운동이 대승부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부에서 대중부로 또 갈리잖아요. 대중부에서 대승부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대승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한 사람들을 소승이다라고 편협을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마경과 승만경이 등장하게 되고 또 용수보살이 중론 또 중만사상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불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일종의 분교를 바르게 포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이니 뭐니 끌어들인 거죠. 신중사상이니 모든 게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은 하는데 사실 우리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뭐세 단체가 신을 인정하지 않죠. 뭐 유교, 도교,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 죽어서 극락에 가겠어요?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어요. 후세 방편으로 만들어진 설이죠. 자, 그럼 야차가 우리 불교에도 사용을 하는데 원래대로 따져보면 인도 신화의 나오는 귀신 중에 하나죠. 산스크리트 하나로 약샤라고 음역을 한 거예요. 달리 약차라고도 하죠.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이고요. 불법을 수호하고요. 인도의 베다 문헌에 나오는 신적 존재. 인도의 원래는 베다에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북방 산악지대에 사는 쿠베라 신의 부하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귀신이었는데 불교에서는 팔복음강 중에 하나가 됐죠. 불법을 듣고 불법을 옹호하는 신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찰등과 함께 북방의 다문천왕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사천왕 가운데 다문천왕의 부하가 됐다라고 하죠. 불법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보를 지키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요. 공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보나 아이를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사람이 뭐예요? 신중들 팔부공강한테 기원을 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낭설이 퍼져서 뭐 기도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대승불교면서 미신불교가 형성이 된 거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뭐 힌두교에서 다 사용했던 건데 이게 후세의 승려들이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 사실인 건가요?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쉽게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절에서 칠성각, 산신각 뭐 이런 건 불교 아니잖아요. 냉전히 살펴보면. 하지만 포용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의 패불 정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에는 숭의 억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 영향 때문에. 그러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 승려들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는 천민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탁 발라가면 돌을 던지고 노예 취급을 하고 뭐 관료들이 승려들한테 존댓말 했네요. 야, 니 천민 취급을 했죠. 노예 취급을 했죠. 그런 데에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 관습 신앙으로 형성됐던 칠성 산신 사상을
결국 경제적인 어떤 사찰의 존립에 필요한 경제적인 여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칠성사상, 산인사상이 형성이 된 거지. 사실은 불교는 아니죠. 어떻게 됐든 뭐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큰 사찰 가면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칠성기도 해라, 산신기도 해라, 신중기도 해라. 근데 사실은 불교 요체는 아니에요. 끌어들여서 방편으로 한 것이죠. 또 고대 인도 민간 신앙의 신으로 약샤는 남신이고 여성 신의 야크니신은 지모신, 땅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수신으로서의 성격을 띠고도 있었어요. 뭐 사자, 코끼리, 호랑이, 사슴, 말, 소, 낙타, 뭐양 이런 모습이거나 큰 머리에 몸이 마르고 작다. 때로는 사자의 거친 갈기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은 2개에서 4개까지 표현이 되죠. 뭐 신중이다라고 하면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나 뭐 크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화신으로 생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런 신들이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지만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도 하겠죠. 순수함보다는 근데 좀 어리석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방패와 창, 삼지창과 검을 잡고 때로는 철퇴, 칼, 막대기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자, 이 당시에는 무섭게 나타나려니까 방패도 창도 들었어요. 신중이 요즘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땡글을 머리에 이고 아니면 뭐예요? 대공 사격하는 그 것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시대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화신이라 그래요. 화신. 모든 불보살이 다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불보살이다라고 하면 깨쳤다니까 위엄력 있고 훌륭하게 우리는 만들어 놓고 이런 신이다라고 하면 악독한 신 같은 경우는 뭐 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선신이다라고 하면 후하게 만들어 놓고 참뭐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화신이다는 이야기죠. 또 크게 울부짖어서 공포감을 주고 힘으로 땅을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듣죠. 불교에서는 비사문천을 따르는 무리이고 혹은 팔대 야차대장이 이끈다고도 하고 야차대장인 쿠바라가 비사문천의 바로 전신이기 때문에 야차대장을 귀왕이라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장보살 사상에 남순농자 무독귀왕이 나온단 말이죠. 지옥에서 형벌 집행을 담당하고 연마졸두는 귀졸이라 한다. 자, 무독귀왕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지장보살 전신이 어머니를 찾으러 갔을 때그 지옥에 있었어요. 그게 무독이에요. 그래서 좌우보처가 됐죠. 그리고 도명존자는 어떻게 형성됐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700년대에 스님이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잊어먹기 전에 화가를 불러서 내가 지옥에 갔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등장시킨 것이 지장보살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사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지금의 지장보살 화가 됐다. 지장보살도 실제 인물은 아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맨날 업장소멸해 달라고 빌잖아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자, 이것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설화에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인도의 야차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시작은 인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또 한국 유학으로 오니까 한국식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야차 같다라고 하면은 아주 무섭거나 잔인하거나 모질거나 악독한 짓을 하는 악당들을 일반적으로 읽었죠.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긁거나 남편이 상당히 심한 폭언이나 폭력을 하면 야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든지 뭐 직장 사회 단체에서 자기 어떤 명예나 지위를 목적으로 아랫사람한테 해코치하거나 성추행하거나
야참한도 못한 인간들이지요. 야참한도 못한. 시의 바라문녀는 인연불력거로 자연무그러니 유일기왕하되 명활무독이라 계수래영하며 백성여왈 선제라. 보살은 하연으로 내차이니까. 본 경전으로 돌아왔어요. 이때에 바로 바라문의 딸은 지장의 전신이라고 했어요.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이 두려움이 없었으니. 자, 염불이다. 그러면 바로 그 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불러서 우리는 염불이다 이렇게 알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염불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 부처님 명호나 보살님 명호를 부르면 우리가 그게 뭐 염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염불은요 생각념자지요. 부처불자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 뭘 도와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념은 바로 마음을 뜻하잖아요.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령자에다가 마음심자.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청정한 그러한 마음을 나도 깨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지요. 어떻게 됐든 마음의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잡념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무서움 많이 타고 걱정근심 번뇌인 사람 뭐 108배하고 1080배하고 그러면 절하는 동안은 사라지죠. 그리고 절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뭐 해를 있겠어? 하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일 뿐이지 그거로 인해서 뭐예요? 해를 안 입을 수는 없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108배를 했어요. 그럼 하는 동안은 에이,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는데 잘 되겠지. 부처님이 보살펴 줄 거야 하는 뿌듯함이 생겨요.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절을 하고 왔다라고 해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절하고 왔으니까 내가 조사 약하게 받아줄게 아니면 봐줄게 이런 거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편안함도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인과법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콩 심어놓고 3,000배를 한다고 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 염불하고 경전 읽고 사실은 절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안위하고 위로는 하지만, 사실 마음의 안위나 위로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인과를 바꿔 놓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맨날 한 얘기, 기도한다고 되느냐 라는 얘기. 108배하고 1,000원 들고 가면 2,000원씩 주느냐 하는 얘기. 잠시 안온하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과가 바뀌지는 않아요. 거기에 한 귀향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독이라. 이제 무독이 나와요. 그가 머리를 숙이고 성례를 맞이하여 이르기를 착하신 보살이요. 자, 이게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뭐 바닷가에 와 있었는데 거기에는 쇠로 된 야차들이 뭐 사람들을 잡아먹고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독이 나왔는데 성례를 맞이하고 이르기를 착하신 보살이요. 어떠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그래서 착하신 보살이요. 왜 착하다라고 했어요? 향화 공양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 우리가 염불이라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가장 초보적인 우리 불자들 종교적인 의식이죠. 보편적인 우리가 염불 수행의 궁극 목적은요,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얻게 하는 데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수행의 난해함보다는 쉬운 염불 쪽이 수행의 방법으로 많이 채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도 한순간에 얻으려고 그래요. 나한 50년 공부해서 얻은 걸 자기네들은 한번 듣고 깨우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스님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뭐 요즘 그러대요. 장사도 10년 이상 해봐야 뭔가 조금 알고 20년 이상 해봐야 뭐 조금 그렇구나 하는 걸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교법을 배우면
배울 땐좀 힘이 들진 몰라도 이것이 연습이 되다 보면 차츰차츰 걱정근심 번뇌나 탐진치가 버려지게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습관화 만들어 가는 거죠.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한순간 뭐 듣고 딱할수 있으면 뭐 하루 승려들이 수십 년 수행하라고 옛날에 선지식들이 일평생 수행하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수행이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진리탐구보다도 가장 쉬운 의식, 연불법이 그래서 발달이 된 거예요. 성질급한 우리나라 사람들. 국제적인 전화번호도 고유번호가 미국이 1번이지요. 1번. 근데 우리나라는 몇 번이에요? 82번이에요. 빨리빨리 해서 82번. 택시를 타도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타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뿐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사탕을 줘도 다 깨물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한순간에 얻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뭐예요? 도노사상, 한순간에 깨닫는 해능 스님의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수대장경이잖아요. 신수사상이 전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사상하고 일본 불교 사상은 조금 달라요. 일본 불교 사상은 천천히 천천히 점오점수죠. 근데 우리나라 불교 사상은 도노전수예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행 방법도 염불법을 많이 선호를 하지요. 염불의 의미는 사실은 무단우 쌈띠 스마띠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거나 보다 구체화된 부처의 모습이나 공덕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 염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또 흔히들 우리는 염불 가운데 칙명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어서 읽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뭐 염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칙명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칙명 염불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 얻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번뇌가 있을 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안위가 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맛 때문에 하는데 뭐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죠? 사고 안 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지장보살 사상이고 아미타불 사상이란 말이죠. 자,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요,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분의 진리에 믿음으로 귀의를 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즉, 부처님이란, 불이란 깨쳤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살펴서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거 하는 동안 악한 것이 안 일어나죠. 그거 하는 동안은 그래서 뭐 극락왕생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십념 염불하면 극락왕생 된다는 소리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미타정토 삼부경에 있는 염이다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니 바로 계행이나 진리를 생각해서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정염이다. 팔정도 가운데에서 바르게 기억하기, 바르게 생각하기 정념이죠. 그럼 이 정념은 무엇을 뜻하는 염일까요? 그래서 우리 염불의 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냉정히 살펴보면 바로 사념처를 뜻해요. 사념처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각념에다가 고처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열반경에 보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열반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물어보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다. 아난에게 물어서 하든지 해서 한번 해봐라. 이제 조금 있으면 난 열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난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무엇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계를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네 군데에 두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념처를 설했어요. 사념처. 바로 팔정도 가운데 정념의 염이 염불의 염과 같고 이 염이 사념처에 해당이 돼요. 사념처는 뭐예요? 신수심법 염처 아니에요. 신수심법. 신수심법.
법이란 말이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아니에요. 이 염이에요. 정념의 염이. 그러면 몸은 부정하다. 감각작용, 받는 작용. 무엇이든지 받는 건다 고통이다. 몸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하다 아니에요. 무아하다. 이네 가지가 사념처란 말이죠. 그래서 팔정도의 정념이 이네 가지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염이 바로 뭐예요? 이네 가지를 생각하는 게 염이에요. 그래서 바로 염불이다 하는 것은 신수신법,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하다는 이치를 항상 생각하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거, 이게 정념이란 말이죠. 이게 염불의 이치예요. 부처가 깨우친 진리인 이 사념처, 즉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한 37보리분법, 37각지라고 하잖아요. 그 37각지 가운데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념처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하는 게 염불이지, 뭐 타불, 타불 이거만 하고 있어요.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절하면서 그것도 무릎도 안 아프고 입도 안 아픈가. 아니, 그동안은 뭐 번뇌가 없어지지요. 마치 그렇게 하면 자식이 1등으로 합격할 것 같고, 공무원 시험 합격할 것 같으니까 밤새도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그거 한다고 해서 합격되면은요. 부모들은 무릎 힘이 길러야 되겠네? 그 운동 시설 가가지고. 무릎 힘 잔뜩 길러서 절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많이 하는 놈 자식이 합격되면 그거 해야 되겠네? 불법 안 배우고.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정념이다. 그러므로 염불하는 자는 반드시 정념을 닦아야 한다. 참된 뜻을 분명히 알면 정이 되고 십이분별집체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참된 뜻에 분명하지 않으면 사가 되는 것이니 정념은 바로 서방정토를 얻지만 사념으로는 피안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서산대사는 입으로만 외는 것은 송불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염불이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그래서 염불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시염불과 별시염불이 있어요. 그래서 삼시염불은 새벽, 낮, 황혼역에 세 번으로 나누어서 염불하는 것이고요. 별시염불은 1일, 3일, 7일이나 14일, 21일, 100일 등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염불을 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별시염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심지어는 만일 염불도량 기도까지 성행하게 됐죠. 염불이라는 것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나무함이 타불 타불 지장보살 보살 이게 염불인 줄 안단 말이죠. 자, 염불 수행 방법으로는 사종 염불이 일반적인데요. 사종이라는 건 측명 관상 상상자예요. 얼굴 상자예요. 또 실상 상상자예요. 관상 생각상자예요. 측명 염불은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칭념의 염불을 뜻하죠. 여기엔 산란한 마음으로 하는 산심염불, 또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정심염불. 관무량수경이 16관경이라고 하잖아요. 정선 13경, 산선 3경. 또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정심염불, 또 큰 소리로 하는 대념염불, 또 작은 소리로 하는 소념염불. 환세음보살, 환세음보살, 환세음보살 이러죠. 또한 부처의 명호만을 부르는 정행염불, 나모아미타불, 나모아미타불. 아니면 나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러 이름을 부르는 자팽염불. 또 관상염불은 일심으로 한 부처의 불상을 관하고 생각하는 방법인데, 염불을 닦는 이는 죽은 뒤에 그 부처의 정토에 왕상한다고요. 실상염불은 자신과 아울러 법에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것이고요. 일체의 청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염불이다. 그래서 네 가지 염불 가운데서는 뭐 실상 염불이
제일 실리적인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관상염불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와 공덕을 관해서 삼매들어 부처님의 참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염불이죠. 죄장이 소멸이 되어서 불토에 난다라고 하고요. 또 이와 같은 사종 염불 중에 칭명과 관상은 뭘 이루게 해달라는 타력적인 이런 하근기 염불법이고, 하근기 이름 부르고 뭐 이러는 거. 실상 염불, 관상 염불은 법신과 삼매 증득법이기 때문에 자력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불교는 타력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타력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부처님 가르침 배워서 이루겠다라고 자력의 종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교법이 아닌 것이다. 그걸 시키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옳다라고 하지요. 뒷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 돈 생각을 하니까. 자, 이 밖에도 중요한 염불법으로는 즉심염불이 있고 사리쌍수염불이 있고 전수염불이 있죠. 즉심염불은 마음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것인데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던 아미타불도 바로 심불에 불과하다. 나의 심불에 불과하다.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있다는 아미타불도 결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마음이 있다. 이게 즉심염불이에요. 마음을 바로 보는 거. 견성이죠. 즉 그래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직진심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봐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직지심경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경. 자, 우리 본래 마음은 청정한 불체이지만 무명의 번뇌가 덮여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그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10만억 국토의 서방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당장에 확인이 되면 전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에이, 있지도 않네, 있다고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10만억 국토 서방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확인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 안 되는 천도제를 하면 영가님이 극락생한다. 확인이 되면 누가 하겠어요? 에이, 거짓말이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왜? 수행을 했다는 스님들이 하니까 스님들이 거짓말 하겠어? 하고 스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스님들은 다 거짓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법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따라서 신불의 입장에서 내 몸이 곧 정토이고 내 마음이 곧 아미탑이라고 간하고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염하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즉심즉불 사상에 입각한 염불법이다. 또 사리쌍수 염불은 이치와 현상, 이사무에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사를 함께 닦는 염불이다. 여기서 사를 닦는 것은 입으로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죠. 이를 닦는 것은 불신을 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치와 현실을 우리가 닦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곧 입으로 부처의 명호를 외우고 마음으로 진리를 관찰해서 쌍으로 수행을 하는 염불법이다. 또 전수염불이다. 염불의 가지가지 방편을 버리고 오직 입으로 부처의 명호만을 부르는 칭명염불수행이다. 하근기 중생들이 하는 거죠. 이 전수염불은 참선처럼 까다로운 위나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진리도 필요 없어요. 근기의 차별도 없어요. 아무 데서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수행자들을 그래서 점유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행자를 점유하고 있는 게 칭명염불이에요. 그러니까 칭명염불을 가장 많이 하니까 뭐를 해야 손님도 많고 인기도 많아요? 칭명염불을 해야 손님도 많고 인기도 많죠. 그래서 정근수행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심하게 표현하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염불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독기왕이 어떻게 출연을 했고 도명전자는 어떻게 확실히 출연을 했고 왜 지장보살을 좌우협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장보살 보는 경 제19회차 소개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